16회 성공개 장면 잘 보셨나요? 남궁민 배우님 상탈하고 혼자 붕대 푸는데 정말 제가 가서 풀어드리고 싶더라고요. 드라마 때문에 살을 너무 빼서 볼은 불쌍할 정도로 홀쭉하던데 몸은 여전히 짐승남이었네요. 어쨌든 폭풍 멜로가 몰아치려다가 볼 뽀뽀에서 딱 멈춰버렸는데요. 근데 길체도 참 너무하네요. 그렇게 강원도에서 17대1로 싸워서 자기 살려주고 심양에서도 눈앞에서 화살바지까지 하면서 살려줬는데 겨우 생명의 은인이라니. 제발 길체가 단 한 번이라도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. 대체 길체는 MBTI가 뭘까요? 조선에 돌아갈 때 가더라도 아무리 자기가 남편 있는 여자라도 단 한 번이라도 그냥 저도 나리를 연모합니다. 뭐 그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요. 량음이 길체한테 가스라이팅 하면서 당신은 장현한테 저주야 라고 했지만 16회 예고편에 보니 길체가 이 역관에게 내가 저주라면 그 저주를 풀 사람도 나야 라고 아주 당차게 말하더라고요. 그게 바로 길체죠. 뭔가 시대적 상황을 따르면서도 한 번씩 허를 찌르는 여자. 청나라 황력 각화 앞에서도 전혀 쫄지 않고 이 역관이 잘못했으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겁박하는 길체. 그런 우리 씩씩한 길체가 왜 이 역관 앞에서는 이리도 답답이가 되는지. 사실 장현이 바라는 건 딱 하나잖아요. 길체의 마음. 장현을 향한 길체의 마음 그거 딱 하나인데 만약 길체만 좋다면 조선이고 심양이고 다 버리고 둘이 도망가서 살 준비도 되어 있는 장현인데 길체는 그런 장현을 또 한 번 밀어내고 조선으로 돌아가네요. 그러자 장현도 강빈마마에게 자기도 조선으로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. 장현이 길체를 따라 조선으로 가려 하자 황력 각화가 그랬다간 너와 내 조선 포로들을 전부 다 묻어버리겠다고 하자 장현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길체를 조선으로 보내나 봅니다. 그리고 장현이 길체를 보내며 이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. 꽃처럼 사시오. 내가 바라는 건 오직 그뿐입니다.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길체가 구원무가 어떤 작자인지 다 알았잖아요.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선 길체는 천천히 구원무를 정리하고 가족들과 살면서 장현을 기다릴 것 같은데요. 저는 연인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